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오늘 3학기 하나님 나라의 실현 그리고 8단원이죠. 오늘은 29과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 주제로 살펴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 명령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죠. 캐리소, 전파하다, 선포하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침으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르침으로, 즉 가르치는 것인데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책하다라는 말은 잘못을 행하고 있을 때 하는 그 경책이에요. 잘못하고 있을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해주는 게 경책이라면 경계하다라는 것은 이제 잘못된 일을 경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할 때 멈춰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권하는 것은 이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 이게 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명령들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의 삶에 대한 회고입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명령했는데 바울은 어땠느냐는 거죠. 그는 선한 싸움을 스스로가 우리에게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바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발적, 은혜로 말미암은 자발적 헌신인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다가올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질 것이냐? 먼저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주어질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강조합니다. 본문 8절에서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것이다. 뭐가? 의의 면류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을 때까지 달려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암송 외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기를 원합니다. 자, 학습자용으로 들어가는 도입의 본문 2에 포인트가 뭘까요? 예,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중간까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끝에서 놓치면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1번,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엄히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뭘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가르침으로 해야 할 게 있어요. 가르침으로 해야 할 게 그게 뭐예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더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견지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직무,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 직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특히 충성된 자로 부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것들입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을 이 본문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른 교훈은 배척해요. 고난받으라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진정한 복음을 배척하죠. 바른 교훈은 배척해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 다음에 사욕을 쫓을 스승을 스스로들이 많이 두어요.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데 도움이 되거나 자기 욕심을 누리는 데 후원해주는 그런 스승들을 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따라가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요. 이게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일과 그 직무를 다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바울은 자신의 생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어지고 준비될 뿐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일 동시에 바울처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여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에게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는 묵상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거나 친구를 믿거나 물질, 돈을 믿거나 명예, 명성을 믿거나 여러 가지 믿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한 주간 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